냄새를 잘 맡는 친구는?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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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짹! 짹! 이야 소리 하면 어떡해! 새는 그런 소리 못 낸단 말이야! 아이 뭐 어때! 자 얘들아 늦었다. 그만 놀고 이제 씻고 자야지. 우리 아직 안 졸려요. 내일 또 놀려면 일찍 자야 해요. 일어나서 칫솔이랑 수건 챙기자. 또 놀고 싶은데. 아휴 개미는 씻고 자는 거니? 아니요. 그럼 얼른 일어나거라. 같이 씻으러 가자꾸나. 싫어요. 오늘은 그냥 잘래요. 자, 어서 일어나래도. 낮에 그렇게 땀을 흘리고 놀았는데 그냥 자면 목이 물려요. 안 물려요. 아이고, 이 녀석 정말 잠에 푹 빠졌네. 아유, 개미는 한 번 잠들면 안 일어난다니까요. 완전 잠꾸러기예요.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못 말린다니까. 어디 이래도 안 일어나나 보자. 세수 다 했다.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얘들아 괜찮니? 저도요. 그런데 저 이제 수건으로 닦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는 닦아야 해요. 어디 보자. 이제는 개미도 일어났겠지. 응? 아이고 복이다 복이야. 개미는 못 깨우겠다. 우리끼리라도 씻으러 가자꾸나. 네. 그만 웃어. 아우야 개미. 그런데 너무 재밌어. 개미 얼굴이 엉망이야. 왜 모기한테 나만 물린 거지? 그게 다 어제 할아버지 말을 안 듣고 그냥 자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안 씻고 자면 모기 물린다고 했잖니. 땀 냄새가 나니까 모기한테 물릴 수밖에. 땀 냄새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 모기는 우리가 못 맡는 냄새도 아주 잘 맡아요. 오, 찾았다. 자, 약 바르자꾸나. 모기가 그렇게 냄새를 잘 맡아요? 그럼. 우와, 어떡해요? 응? 그게 말이다. 얼마나 잘 맡는데요? 그게... 모기가 세상에서 최고로 냄새 잘 맡아요? 응? 그래, 그러니까 저기... 아이쿠, 밖에서 무슨 냄새 안 나니? 아이가 밥이 타고 있나? 그런데 모기보다 냄새를 더 잘 맡는 친구는 없을까? 모기가 최고 아니야? 어? 맞아! 아니야, 또 있을지도 몰라. 있다면 그게 누굴까? 아, 궁금하다! 궁금증 발생! 궁금증 발생! 안녕, 얘들아! 안녕, 고미! 오늘은 최고로 냄새를 잘 맡는 친구가 누군지 궁금한 거구나. 응, 깨미 너무 궁금해. 그럼 우리 궁금증을 해결하러 다 같이 탐험을 떠나볼까? 그래, 좋아.
아무래도 모기가 최고로 냄새를 잘 맡을 것 같은데. 어, 나도. 얘들아, 아직 알 수 없는 거니까 빨리 알아보러 가보자. 좋아. 감험선 안전점검 완료! 얘들아, 오늘은 최고로 냄새를 잘 맡는 친구들을 찾아서 탐험을 떠날 거야. 그 친구들 중엔 위험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알았어, 어서 떠나자. 얘들아, 안녕. 안녕, 덤덤! 덤덤아, 우린 지금 탐험을 떠나려고 해. 차원 터널을 좀 열어줄래? 어, 알았어. 탐험선 출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내가 문을 닫기 전까지 돌아와야 해. 왜? 내가 문을 닫으면 차원 터널이 닫히거든. 그럼 돌아갈 수가 없어. 어? 알았어. 우와! 커다란 개다! 개도 냄새를 아주 잘 맡는 친구야. 우리보다 10만 배나 더 잘 맡을 수 있어. 10만 배? 그건 얼마나 되는 거야? 그건 우리가 꽃향기를 맡으려면 코를 가까이 대야 하잖아. 걔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서도 맡을 수 있어. 우와, 굉장해. 그럼 걔가 최고야? 아니, 걔보다 냄새를 더 잘 맡는 친구가 있어. 걔보다 더? 어쩐지 상상이 안 되는데. 돼지다! 코 재밌게 생겼네. 돼지 코는 재밌게만 생긴 게 아니야. 정말로 냄새를 잘 맡는 코라고. 우와, 얼마나? 돼지는 땅 속에 묻혀있는 버섯의 냄새도 맡을 수 있어서 어느 나라의 농부는 땅에 묻힌 버섯을 찾을 때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돼지를 데리고 간대. 우와, 정말 대단해. 개미개미. 돼지가 최고로 냄새를 잘 맡는 건가 봐. 난 모기인 줄 알았는데. 모기도 냄새를 잘 맡기는 하는데 그보다 신기한 건 특이한 방법으로 냄새를 맡는다는 거야. 어떻게 맡는데? 그럼 아직 시간도 있으니까 모기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 그래! 모기는 아주 멀리서 나는 냄새도 맡을 수 있어. 실내 체육관 반대편에서 나는 냄새도 맡을 정도야. 우와, 대단하다. 그런데 모기는 어떻게 냄새를 맡아? 코 대신 더듬이로 냄새를 맡아. 더듬이로? 응. 우와, 신기해. 냄새는 코로만 맡는 건 줄 알았는데. 코가 아닌 곳으로 냄새를 맡는 친구는 또 있어. 아, 진짜? 만나보고 싶다. 그럼 만나보러 가볼까? 좋아! 우와! 뱀이다! 찾았다! 개미, 특이하게 냄새를 맡는 친구는 바로 뱀이야. 뱀은 어떻게 냄새를 맡아? 뱀은 혓바닥으로 냄새를 맡아. 아, 신기하다. 이렇게? 무슨 냄새가 나? 아니, 아무 냄새도 안 난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 시간이야. 알았어. 뱀아, 안녕. 잘 지내라.
뿜뿜 와이랑이. 얘들아, 모기도 냄새를 잘 맡지만 오늘의 최고는 돼지였어. 자, 그럼 오늘의 탐험 배지를 선물할게. 자. 오늘의 탐험도 최고였어! 깨미가 만난 최고의 친구보다 더 대단한 친구를 알고 있으면 언제든 알려줘! 안녕!